안녕하세요. 도전88입니다. 오늘은 살에서 살빨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찍어보겠습니다. 뭐 살을 그냥 두고 나면 여름에 눅눅해지면 습도가 있고 하면 살에서 살빨래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잖아요. 그죠?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을 복원하고 살빨래가 생기지 않는가에 대해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살빨래는 습도가 있고 온도가 올라가고 하면 뭐 나방이라든지 이런 게 와서 안에 뭐 영양분이 있고 하니까 알을 까먹으면 그게 벌레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차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우선 살자루를 집에 가면 살자루가 있겠죠, 그죠? 살자루를 있으니까.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비닐을 씌우면 그것이 제립니다.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살자루 말고 다른 뭐 살통에 넣는다든지 뭐 어떤 경우에는 플라스틱 통에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또 살벌레가 생기고 또 살의 변질이 오고 하니까 자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? 일단 비닐을 하나 준비해야 되겠죠. 비닐을 일단은 이렇게 큰 비닐을 살자루를 덮을 수 있는 비닐을 준비합니다. 그리고 일단 비닐을 벌리고 이제 살자루를 이쪽에 넣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살자루를 넣고, 그 다음에 살자루를 일단은 매일 꺼내야 되니까 살자루 일단은 대충 묶거나 그냥 뭐 평소에 묶지 않습니까? 평소처럼 했어요. 평소에 묶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안 묶고 그냥 이렇게 똘똘 말아서 이거를 눌러 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죠. 묶을 필요는 없고 번거로우니까. 그 다음에 이 봉지를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비닐봉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씌운 다음에 씌운 다음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끈으로 최대한 이제 공기를 다 빼고요. 빼고요. 이렇게 봉지 지금 뭐야? 끈으로 끈으로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 보관하면은 아주 오랜 시간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가능하면은 쌀은 정미한 다음에 가능하면은 살포대가 살을 싸가 온 거나 뭐 아니면은 개봉한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보관해 두면은 장기간 보관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이 비닐 포대로 하는 건 다른 거는 작은 소분 보관은 보면은 페트병으로 뭐 여러 병 이제 깔때기로 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이 많은 양일 경우는 이 비닐 포대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장기 보관 가능합니다. 덜 벌레가 생기지 번거롭겠네, 그죠? 않고. 예. 피트병에 넣고 하면 또뭐잘안 들어가니까 깔때기를 이용하고 하면 네.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 하니까 큰 양이 작은 양인 경우 몰라도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더 효율적이다. 뭐 이런 이야기지 예, 그렇죠. 않습니까, 이렇게 그죠? 하면은 또 그러게, 그리고 할 때마다 이거 또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, 이렇게 묶어 놓고는 이제 다른 작은 봉지에 한 일주일치 분량씩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이제 묶어 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래 일주일치 분량을 따로 이래 작은 봉지에 또 하나 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요거 일주일 다 먹으면 다시 또한번요 개봉을 해서 일주일치 따로 이런 비닐처럼 이렇게 따로 봉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네, 그 해놓으면 되겠습니다. 일주일씩 따로따로 걸어내도 번거로우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, 그죠? 일단은 묶어가지고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필요할 개봉. 때마다 하면은 공기 여기 안에 습기가 또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일주일씩 이렇게 하는 게더 낫죠. 그래요? 네. 따로 분리해뒀다가 또다 먹고 나면은 다시 또 일주일치 분량을 또 다른 봉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봉지를 그러면 그러면 또 새로 한번 가지고 그렇죠. 와볼까요? 아니요, 뭐 그렇다는 이야기구나. 그러면 이제 봉지를 또
다른 봉지를 또 준비를 했어. 예, 그죠? 그럼 일주일치. 일주일, 일주일씩을 따로 이렇게 이거와 똑같은 방향.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면 된다. 뭐 그런 내용이지 네네. 않습니까? 그죠? 예, 이러면은 이제 많은 양도 이제 살은 많은 양도 보관이 편리합니다. 그전에는 뭐,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을 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면 네. 그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관을 했습니까? 예, 정말 여름만 되면 항상 고민이었어요. 이 벌레가 어떻게 퇴치를 할까? 집에 막 나방이 날아다니고 쌀벌레가 나방이 날아다니고 정말 그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. 대부분 뭐 예. 주부들이라면 뭐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보관했나요? 예, 냉장고 보관도 해봤는데 냉장고는 또꼭 잡고 있잖아요. 그리고 냉장고 냄새가 또 배일 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았고 마늘도 넣고 마늘 넣으라 해서 마늘도 넣어봤는데 벌레는 맨날 생기고요. 그리고 페트병도 넣어보고 했는데 페트병에는 뭐 깔때기로 좁은 구멍에 이래 넣고 하니까 쌀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페트병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불편했고요. 그렇군요. 쌀통에 또 넣어봤는데 쌀통에는 뭐 아무런 이제 쌀벌레 방지를 위한 뭐 기능이 없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벌레가 생기는 거고요. 예. 아, 쌀통 좋다고 쌀통을 사가 넣잖아, 그죠? 그러면 쌀통에도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, 그죠? 네, 그렇죠. 그별 저기 뭐 아무런 벌레 별레를 생기게 방지하는 뭐 기능이 없으니까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생기는 거죠. 아니, 요즘은 뭐, 저 살벌레 생기하는 뭐,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사통이 나온다 하던데, 또 뭐, 사통이 또 뭐, 저것도 아니고, 고가고 그러니까 뭐, 네, 잘 사용하지 그렇죠.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네. 이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알 수가 없고. 그러면 이렇게 해온 지가 몇 년이 됐나요? 예, 몇년 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년, 한 5년 이상은 된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해보니까 이제까지는 벌레가 안 생겼으니까 아, 이 방법이 이제까지 안 중인 방법 중에 제일 좋겠다 싶어서 아, 제가 안내. 이렇게 하니까 살벌레가 뭐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. 네, 그렇죠. 예, 그 지금 제 생각은 보니까 이렇게 꽉 봉해가지고는 이래놓으니까 일반 공기하고 차단을 시키는 게 주목적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이 좀 보기는 흉하더라도 이 방법이 제일이다.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, 그죠? 근데 뭐 작은 살벌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집안에는 큰 살벌레가 한 사람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? 뜨끔 자포가겠습니다. 그 살벌레는 퇴치가 할수 없겠죠, 그죠? 아마도 퇴치를 하게 되면은 밥을 무너도 먹겠죠? 그렇습니까? 아, 하여튼 농담이었고요. 자, 이 방법이 살벌레가 생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살벌레를 퇴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살벌레가 생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찍어보았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. 그러면 살벌레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도전88이었습니다.